여러분, 일탈을 꿈꿔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일탈을 꿈꿉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요.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축제라는 무대는 떠먹여주는 밥상이죠. 그렇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이색축제 탑8입니다 시작할게요. 8위, 미국 버닝맨. 1년에 단 일주일 사막에 신기루처럼 생겼다 사라지는 도시 블랙록시티. 이곳에는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9일 동안 머뭅니다. 이곳에서 뭘 하냐고요? 그냥 9일 동안 살아갑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예술 공연 등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 개념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커피와 얼음뿐이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자기가 챙겨와야 됩니다. 자기가 살 집, 물, 음식까지 말이에요. 이런 뻘짓을 왜 하느냐. 버닝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버너라고 불립니다. 버너들에겐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살다 보니 저절로 이론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default world. 내가 스스로 선택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세상, real world. 버너들에게 버닝맨이란 무대는 real world입니다.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옷을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공간이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경쟁하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미루곤 하죠. 만약 그러시다면 이 버닝맨에 가서 진짜 나다움을 느껴보시는 것 어떠세요? 7위, 스페인 라토마티나.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전쟁 라토마티나. 라토마티나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딱 1시간 동안 개최되는 토마토 던지기 축제입니다. 11시에 기름을 바른 굵은 기둥에 매달려있는 햄을 따면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100만 개가 넘는 토마토를 쏟아붓고 축제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토마토를 사정없이 던져버 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광란의 파티죠. 빨간 토마토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실에선 비행이지만 이곳에선 합법적인 일탈입니다. 오우 굿. 축제에 다녀와 본 이들이 말하기에 라토마티나는 살면서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유머를 짜릿함과 해방감 때문에 자꾸 생각난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 인파가 많이 몰려있고 씻는 곳이 마땅치 않아 호불호는 있지만 말이에요. 이 거대한 토마토 전쟁을 치른 뒤에는 참여자 모두가 힘을 합쳐 거리를 청소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토마토로 왜 싸우는 거예요? 이 축제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45년 몇몇 소년들이 노점에 있는 채소를 던지며 싸움을 벌였고 모여있던 군중들도 그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사람들은 토마토를 던지며 싸웠고 그 싸움은 경찰이 제지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죠. 그로부터 기원한 축제라고 하네요. 라토마티나. 6위, 일본 코믹해. 세계 최대의 오타쿠의 축제 코믹마켓. 오타쿠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 등을 비롯한 신흥 미디어를 좋아하는 팬들을 말합니다. 매년 8월에 여름, 12월에 겨울 이렇게 두 번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오타쿠들이 모이는 성지가 있습니다. 도쿄 아리에케의 국제 전시장,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동인 작품 직매회 코믹마켓이죠. 약칭으로 코믹입니다. 코믹마켓은 1975년 600명의 참가자로 시작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서 5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고 하네요. 이곳에는 수많은 만화와 동인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인지 하면 뭔가 야리꾸리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동인지는 독창적인 작품 또는 유명 작품을 패러디한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꽃은 코스프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캐릭터의 분장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신만의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도 많아 볼거리가 매우 많죠. 특별히 좋아하는 만화는 없지만 이 오타쿠의 성지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만화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5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니까요. 5위, 국제 열기구 축제. 하늘을 빼곡히 채운 열기구들을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10월이 되면 9일 동안 열리는 앨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 모인 참가자들이 약 600개의 열기구를 하늘에 띄웁니다. 열기구의 크기는 작지 않은데 이런 열기구가 수백 개가 하늘에 띄어져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장관임에 분명합니다. 오색빛깔로 찬란한 풍경을 수놓는 게 뭐랄까 동화책 속의 사파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개성 넘치는 열기구의 심심치 않은 등장으로 두 눈을 즐겁게 한답니다. 보통 열기구는 상하수직 이동만이 조종사에 의해 가능하죠. 수평 이동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가게 되어 열기구가 뜬 다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라는 지역은 열기구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대류현상이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행태가 개최될 수 있죠. 너무 TMI였나? 국제 열기구 축제는 1972년 13개의 열기구로 시작해 이후 점차 성장하면서 지금의 규모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축제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고 해요. 열기구는 비행기보다 낯설지만 사실 비행기가 발명되기 한참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1783년에 개발되었죠. 인간의 꿈을 바탕으로 탄생한 열기구는 희망과 꿈을 상징합니다. 이런 희망과 꿈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습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보고 싶네요. 4위, 독일 옥토버 페스트.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겠죠. 지금 소개해드릴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 최고의 술 축제입니다. 무려 600만 명이 이 술 축제를 즐기러 오며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맥주가 무려 500만 리터, 소시지가 20만 개 이상 소비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축제가 정말 가고 싶은 게 고중망태 된 사람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당사자가 되면 매우 안 좋겠지만 말이에요. 축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흥이 올라가는 분위기와 화끈한 사건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취하면 의자나 테이블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막 그런데요. 엄청 시끄러운 분위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왁자지껄한 술자리 분위기 여기 가면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옥토버페스트가 술 축제기에 어른들의 축제 무섭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축제이며 주변에 항시 경찰들이 대기하니 그런 걱정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3위, 브라질 리우 카니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를 꼽으라면 당연히 꼽히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브라질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삼바 리듬을 곁들여 브라질이 정연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 축제는 가장 화려한 퍼레이드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밤 9시에서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혹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카니발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역사와 전통, 브라질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성, 개방성 등 모든 요소가 맞물려 인류 최고의 축제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의 리듬 삼바. 이 삼바가 브라질을 상징하게 된 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브라질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고향의 리듬 삼바에 맞춰 춤을 추었죠. 그게 브라질 전역으로 퍼지면서 지금의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리우시는 퍼레이드를 겸한 콘테스트를 개최했는데 이것이 점점 카니발과 결합하면서 지금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리우 카니발 하면 화려한 삼바 퍼레이드만 떠오르죠. 하지만 리우 카니발이 열리면 퍼레이드 대열에 있는 무희들 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사람들도 신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게 축제의 진 면목이라고 해요. 땀범벅이 되도록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의 리우 카니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2위 인도 홀리 축제. 수많은 인파가 색색의 물감을 통에 들고 서로에게 뿌리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려하면서도 괴랄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저는 축제라는 게 잠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즐겁게 노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인도 홀리 축제는 이에 가장 부합하는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8구나의 보름날이 오면 봄이 시작됐음을 축하하는 봄맞이 축제 홀리 축제가 열립니다. 양력으로 2-3월에 펼쳐지는 축제죠. 참 의미 있는 게 이날은 나이, 성별, 계급,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세게 젖습니다. 홀리라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이 형형색색의 난장판은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에 끝이 잡니다. 진짜 재밌겠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선이 악을 이기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기념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축제 후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기도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여러모로 훌륭한 축제인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지. 1위 태국의 송크란 축제. 혹시 신촌의 물총 축제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축제 몇 개를 꼽으라면 그 축제를 떠올릴 것 같네요. 태국의 송크란 축제는 그와 비슷합니다. 길거리에서 마구잡이식 물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인가 싶은데 물을 뿌려 오래된 기운을 닦아내고 좋은 기운을 새로 받는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공식적으로 크레이지해도 되는 날인 만큼 현지인들은 이때를 굉장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긴 더운 날씨 속에 갑자기 물 끼얹고 얼굴에 지능 묻히고 막 도망간다. 이거 진짜 짜릿할 것 같아요. 이 축제의 분위기는 최고라고 합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물, 음악, 춤, 배성에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봄맞이 기념으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태국 최대의 물축제 송크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가보고 싶은 축제를 추려보니 일탈이 가까운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컨텐츠를 만들고 보니 살짝 민망하네요. 하지만 즐기려고 가는 축제라면 진짜 한 번쯤 미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